이번 시간에는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는 레이어의 특정 영역을 보여주거나 또는 특정 영역을 감춰주고자 할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같은 영상을 하나 타임라인으로 들어가서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영상인데 얼굴 부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마스크를 만들 때는 특정 레이어의 일부를 보이거나 감추는 용도로 마스크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설정할 레이어를 꼭 선택해줘야 합니다. 만약 특정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Z 하고, 그리고 특정 레이어에 마스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툴은 여기 있는 툴들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펜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엘립스 툴을 이용해 갖고 마스크를 설정하고 싶은 영역을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런데 Ctrl Z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 주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 갖고 좀 이동시켜 주고, 여기서부터 좀만 더 크게 스페이스바 눌러 주고,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을 손댑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마스크가 만들어지면서 이 안의 영역, 원 안의 영역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으로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마스크란 항목이 추가됐고, 그 안에 마스크들이 있고, 마스크 패스가 있고, 마스크 필더, 어패스티, 익스펜션 등 여러 가지 속성들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전체 레이어를 이동시켜 주고 싶다. 그럼 여기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전체 레이어가 이동됩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도 같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스크는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클릭하고 들어가면 밑에 있는 영상이 움직이면서 마스크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스크만 이동하고 싶다, 난 마스크를 좀 위치를 좀 바꿔주고 싶다, 그럼 여기 마스크 1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인트, 지금 포인트들이 다 선택됐는데 클릭하고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크기 같은 거 조절하는 수정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렇게 레이어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스크의 위치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버트라는 옵션인데, 여기를 클릭해주면 원 영역 내부는 보이지 않고 대신 바깥쪽이 다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인버트 시켜줄 수 있고, 지금 원형 형태의 마스크인데 여기 쉐입으로 가보면은 이 정보가 나타납니다. 탑은 116, 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은 1220인데 좀더 이렇게 넓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넓혀갖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Ctrl Z 하고 다시 한번 쉐입을 클릭해갖고 유닛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픽셀, 인치, 그리고 지금 원형인데 얘를 렉탱글, 사각형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리셋 렉탱글 해갖고 오케이 해줍니다. 이렇게 또 마스크 형태가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rl Z 해주고, 그리고 마스크 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 영역,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의 경계가 너무 선명합니다. 이 경계를 좀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 값을, 마스크 피드 값을 올려줍니다. 그럼 경계가 이렇게 부드러집니다. 여기 원형, 마스크 영역 밖에도 이렇게 좀 은은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스크 어패서티 있습니다. 여긴 다시 0을 해주겠습니다. 피드 값은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고 리셋해서 0으로 돌려주고, 마스크 오페시티가 있습니다. 100% 얘를 내려주면은 이렇게 점점 흐릿하게 보여집니다. 마스크 오페시티를 0으로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음에 마스크 익스펜션이 있습니다. 얘를 키워주면 이렇게 커집니다. 마스크 영역을 키워줬다 좁혀줬다 할수 있습니다.
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리셋. 이번에는 지금 마스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거, 뭐 렉탱글 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마스크 1이라는 마스크 하나 존재합니다. 이번에 이쪽에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또 마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스크 항목에 보면 마스크 1이 있고 마스크 2가 있습니다. 마스크 1을 선택할 수 있고 마스크 2 선택할 수 있고, 마스크 2에도 보면은 또 위에 하고 똑같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옵션들이 있고, 뭐 여기 오페시티 이렇게 좀 줄여주면 밑에 이제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나는 마스크 2를 좀 이동시켜주고 싶다. 또는 마스크 1을 이동시켜주고 싶다. 그럴 때는 난 마스크 2를 이동시켜주려면 얘 선택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포인트 중에 하나 클릭하기로 하게 들어서, 아, 이쪽이 좀 보이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이동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Add라는 옵션인데, 지금 마스크 1이 있고 마스크 2가 있습니다. Add가 되어 있으면 위에 마스크에다 기존의 마스크에다 마스크 2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영역이 밑에 쪽에 있는 영상에 두 군데 영역에서 보이는데, 이걸 만약에 빼주기로 했다. Subtract. 그럼 보이던 마스크 1에서 마스크를 빼준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 Intersect. 교차하는 부분. 위에 거에서 밑에 것과 교차하는 부분만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통해서 내가 원한 특정 영역만 보이도록 또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 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만 그 밑에 영상, 즉 레이어의 특정 부분, 이 부분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개 마스크의 연산 결과 이쪽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